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베네스타 명예 전당 케이블 선전은요 바로 아론과 제이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아론 씨는 감기처럼 독한 사랑을 하고 싶은 스타 1위, 그리고 첫눈을 함께 보고 싶은 스타 등 다양한 테마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JR 씨는 보양식을 챙겨주고 싶은 스타, 네. 키스를 부르는 입술을 가진 스타 등에 오르면서 팬의 스타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자,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아론 씨, 네, 저, 네, 저 받아주시고요. 네, JR 씨, 네, 네, 자. 미안해, 오랜만이야. 자신있어.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수상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네, 자. 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러들의 사랑, 가득 담겨있는 상이라서 너무 뜻깊고,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러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뉴이스트 JR로서 또 상을 받게 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이스트의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저 중에 JR이 저기 또 있어요. 저기 저기 어디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달려와서 인터뷰할 뻔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스트의 무대에도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곧 나올 앨범 네,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허민영 군이. 네, 허민이. 네. 네, 저희가 4월 29일 날 앨범이 나와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이틀곡 뱃뱃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간 마이크 젖으시고 네, 다시 면서 팬분들과 아이콘택을 해주시고 대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네,